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얻은 1만 2천여 개 민간단체 감사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정부의 1에서 4월 감사 결과 이 확인된 부정사용액만 3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상금 제도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일부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본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뚜렷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주택시장 하락세 영향으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국 전세주택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에서 올해 4월 52.4%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부산에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사건 직후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유정은 중고로 구입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교복에 범행 흔적이 남자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3가 개봉 5일째인 4일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작인 범죄도시 2가 개봉 7일째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넘긴 것과 비교해 사흘이나 빠른 수치입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면 가볍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반면 무엇이든 움켜쥐고 가두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면 행복이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베품과 나눔으로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외뉴스통신 김희정이었습니다.